자, 김영찬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점점 잘생겨지고 있어요. 지금 그 서울 유학생님도 네. 오늘따라 갸름해 보인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자, 네. 그러면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BCT가 뭔지를 아십니까? BCT? 무슨 약자인지. BTS BCT? 아니고 BCT. BCT.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욱 씨는 아시나요? 아, 저도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뉴스에 많이 나오시죠. 네. 네. 이게 BC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네. 즉 다량의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의 약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안전운임제는 뭘까요? 정답. 이거 제가 압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 운전자들에게 이제 그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죠. 야, 역시 뉴스하는 남자. 그 네, 정도는 맞습니다.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제 낮은 운송비 때문에 과로와 과적에 시달린 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지난 1월부터 아까 직원부 아나운서 말씀처럼 네네.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주 지역의 BCT 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오늘로써 54일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은 사실 그냥 이게 그냥 들어봤을 땐 좋은 제도인데 네. 제주에 그대로 반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1톤당 1,0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35톤이면 35,000원의 운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운임제는 35톤은 너무 많이 실으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아니 26톤 정도만 적당하게 실어. 그래, 단가는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취지에는 일가 있는데 제도상에 좀 약간 문제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않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운송일 때는 네네. 기존 수입과 큰 차이가 없게 설계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육지부로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에는 실정이 안 맞는 거죠. 제주는 장거리 뛰기가 쉽지 없죠. 않잖아요. 거의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단거리죠. 네. 제주에서는 오히려 손해다. 예. 네. 단거리 운송이 좀 많은데 예. 거의 80% 이상이 단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운임제 단거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게 되면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에는 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과적도 하고 네네. 이제 해가지고 뭐 수지를 좀 맞췄는데 이젠 그마저도 못하게 되니까 비용을 빼면 19% 적자가 그대로 남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이게 파업이 길어진다면 이제 해당 노동자들의 생계도 좀 위협을 받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중재 노력, 제주도에서는 혹시 뭐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중재 노력이 있고요. 네. 제주도도 노조의 입장을 듣고 제주 지역에 맞는 운임 설계를 공감을 하고 도지사가 나서서 네. 조속한 문제 해결을 좀 노력을 하겠다. 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시멘트 협회 쪽에서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협회 쪽에서? 예. 세 차례에 걸친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지만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등 계속 결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6월 2일에도 3차 교섭이 열렸는데 시멘트협회가 협상 불가 이렇게 선언해서 일방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시멘트협회 쪽에서 네. 조정안을 내놓은 건 없었어요 혹시? 시멘트협회 네. 쪽에서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네.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한 그분에게 좀 여쭤보는 거고 맞아. 예,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알 수 있는 방법 전화 연결이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뭐 BCT 노동자들도 그렇고 시멘트협회도 이게 지금 장기화될수록 사실 양쪽 다 지금 손해고 그렇죠. 힘든 상황이고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맞습니다. 크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우리 BCT 화물연대 제주지부의 최상우 지회장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지 회장님은 이쪽 일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지금. 예.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전에도 힘들었었어요. 과적으로 메웠었죠. 과적하고 그리고 과로. 뭐 3시간, 4시간 자면서 많은 일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때웠었죠. 그 오래 하신 분들이 그 누적되다 보니까 빚을 1억 이상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그 저희가 과적으로 그걸 부족한 부분을 떼왔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장비를 살려면 2억이 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빚으로 사다 보니까 빚에 또 빚이 생기고 네. 그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게 늘어나는 거죠, 빚이. 예. 그래서, 십몇 년 지나면은 이제 그 세차를, 출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후가가 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엄두도 못 내고요. 그렇죠. 예, 그 빚만 쌓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 시멘트 협회 쪽에서는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기준으로 운임은 12%밖에 인상을 못한다. 최대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지회장님 쪽, 지회 쪽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이제 그동안 받아왔던 실태 운임, 그러니까 과적을 하면서 은근히 버텨왔던 그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줘야 네. 차량이 운행된다. 네네. 시멘트 협회에서 안전 운임 해가지고 11%는 그냥 말장난이고요. 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는 모든 게 다 단거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단거리가 기존에 받던 요금보다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그 안전 운임 고시되기 전에 받던 요금보다 많이 현격히 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10% 올려봐도 그렇죠. 기존보다 뭐 30% 올려도 기존보다 떨어지는데 네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요금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12% 인상 네네. 그걸 요구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운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그렇죠, 그렇죠. 해달라. 그리고 그렇죠. 내년에 안전운임이 다시 고시되니까 현실 반영을 해서 살 수 있게끔 먹고 살 수 있게끔 네네.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요구를 한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정리해 보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안전운임제 요금 뭐 이 숫자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멘트협회 쪽에서는 안전운임제 지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요금제의 12% 인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갖고는 택이 없고 지금 BCT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 운임의 그렇죠. 12%는 돼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운임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예. 혹시 뭐 다른 피해를 또 보고 있는 건설 노동자분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급이 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예. 지금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네네네. 있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데가 많잖아요, 지회장님.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실 때 많이 좀 부담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전화도 많이 오고요. 너네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네. 이제 와가지고 코로나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파업을 하느냐 그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최저의 그 요구다 보니까 그 부분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벼랑끝에 몰렸는데. 뭐 다 파산 난 사람이 지금 5명이나 나와 있고요. 억대로 다 빚진 사람들이 그리고 실용불량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더 이상 그쪽에서 해달라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끝으로 네. 제가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저희로 인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렇게 지낸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상호 지회장과 전화 연결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BCT 화물연대 제주지부 최상호 지회장이었고요. 어쨌든 뭐 제주도에서도 지금 뭐 어쨌든 계속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고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지금 협상도 지금 다리를 놔서 중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시멘트 협회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좀 네. 달려있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또 안정적인 시멘트 공급이 좀 빨리 풀려서 우리 제주 지역의 건설 현장도 좀 활기를 띄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네. 게 참 많은 시기인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함께 서로 보듬고 그렇죠. 이해해주는 또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혁찬 씨, 졸지 마시고요. 예, 네, 자, 아, 계속 얘기 듣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심각해서. 네. 아, 심각했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옷도 지금 시멘트 색깔 입고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두 분은 혹시 그 난파선 보물이 신창리 앞바당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야, 신창리. 예.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뉴스에서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긴 한데. 1983년. 네. 제가 4살 때입니다. 예, 한경면 신창리. 네네. 예, 거기서 이제 바다에서 해녀 한 분이 조업을 하다가 네네. 뭔가 물 속에서 번쩍번쩍 거리는 게 본 거죠. 아, 이게 뭔고? 이거 뭐라 이거? 이거 네. 뭐라? 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장신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이게 예산 물건이 아니구나 네네. 싶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것이 신창리 해저 유물의 시작입니다.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 수중조사 연구진들이 유물 발굴 조사를 앞두고 배 위에서 개수제를 지냅니다. 신창리 바다 밑에서 유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3년. 물질하던 해녀가 금제 장신구를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도자기 천여 점과 도장 두 점 등이 발굴됐습니다. 유물들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중국 남송시대 것들로 특히 도장은 중국 상인들이 사용하던 것이어서 당시 해상교육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발굴 작업 때문에 해상에 지금 나가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전화 연결을 우리가 시도할 텐데. 전화? 그 물속에서 네. 전화 받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네. IP 강국 아니겠습니까? 하다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연결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학예 연구사십니다. 허문영 연구사님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허문영입니다. 지금 저 어디 계신 건가요, 지금? 아, 저 지금 그 조사선 헤너 위에 있습니다. 아, 조사선 위에 배 위에. 예, 예. 야, 배 위인데 그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조용하네요. 아, 제가 방 안에 들어왔거든요. 아, 방 안에. 아. 네. 아. 저희는 물속에서 혹시 인터뷰 하시는 줄 알고. 네네. 아, 예, 오늘 지금 조사가 오늘 끝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차시가 끝나서 목포로 좀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목포로 가야 됩니까? 목포요? 예, 저희들이 이제 본소가 목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10일씩 조사를 하거든요. 10일 일하고 4, 5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럼 지금 이번에 지금 신창 그쪽에서 지금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뭔가 예. 좀 이렇게 그 앞으로도 좀 유물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예, 유물은 지금 확실하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 분포하고 있다. 많이요? 예. 그 저 배가 그러면 지금 난파가 돼서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그 어떤 배였는지 또 어디로 가던 배였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판단이 됩니까? 궁금한데요. 아, 예. 저희들도 이제 저희 그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네,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 배가 이제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그 도자기들을 찍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이게 이것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걸 수도 있고요. 일본으로 가던. 네. 그 아니면 여기서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또 일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그에 대한 그 뭐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좀 더 자료가 나와야 저희들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 이렇게 그 발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근처에 유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이제 일반인들도 알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예, 개인적으로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그걸 가서 뭐 이렇게 도자기를 막 가져온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유물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 안에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신고는 예, 해경이나 아니면 보통 시군구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쪽으로 이제 그 신고를 하시면 그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 신고한 유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뭐 보상금,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인 차원에서 보물찾기에 참여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혹시? 왜냐하면 오늘 지금 댓글에 네. 참여하신 분들이 보물찾기 네.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 주변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는 접근하면 좋을 게 없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좋을 게 없다? 맞습니다. 네. 좋을 게 없답니다. 좋을 게 없다. 괜히 나중에. 네. 예. 아니요. 유물을 팔다가 걸리거나 네. 뭐 이러면. 그러니까 팔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네네네. 사실 찾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아, 혹시 이게 그 수심이 좀 깊은가요? 어떤가요? 아, 신창리 해역은 수심이 이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 네, 해상풍력발전 있는 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쪽으로 신축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 아니, 지금. 가라고 지금. 아, 저는 지금 막 걱정되는 게 막 이거 방송 보고 막 갑자기 막 내일 막 신창리로 막 가버릴까봐. 한번 가서 네, 이렇게 네. 좀 물 때도 좀 보고 이렇게 잠깐 뭐 구경이나 좀 할까 하고.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직접 발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요거 네. 하나 더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수중유물 전문 학예사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역사 공부를 먼저 하시고 잠수 기술을 배우신 건지 잠수 기술을 배우고 역사 공부를 하신 건지 아, 예, 저는 잠수는 저도 여기 뭐지 처음에 해양문화연구소에 발령을 받은 이후로 처음 배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고학을 전공했었거든요. 네네. 평소에도 스쿠버 하시나요? 취미생활로? 저는 사실 좀 일로 이거 잠수를 배워서 그런가
잠수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 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멀리 목포에서 또 오셔서 제주에서 또 열심히 발굴 작업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시고 네, 사고 없이 예. 앞으로 또 많은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허문영 예. 학예 연구사님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 우리 참부 직원분 씨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저도 따라갈 뻔했어요. 진짜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너무 달렸네요. 네, 오늘도 아주 그 소식을 네. 우리가 또 깊숙이 또 들여다볼 수도 있고 재밌는 소식도 있었고, 네, 오늘 김영찬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